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자, 염승환 차장. 아우, 어제 그냥 그 염승환 차장 그 비디오 클립이 뭐 7만 조회? 뭐 엄청 대박 났어요. 그만큼 이제 한 달도 안 됐는데 우리 팬 여러분께 정말 찐 팬을 확보하고 계시는 시황 전문가 되셨는데. 염승환 차장 오셨네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축하해요. 아닙니다. 느낌이 오죠? 아우, 전화 많이 오더라고요. 전화 많이 와요? 예. 아, 근데 전화 오면은 제가 부탁드릴게요. 잘 좀 해주세요, 정말.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냥 바쁘시다고, 아니, 그러시지 않을 게 확실하지만은, 진짜 건성건성 하시면 안 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진짜 최선을 다해서, 네? 10년 된 고객처럼 그렇게 네네.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특히 우리 3프로 팬들은. 자, 시작해보죠. 네. 오늘 그 일단 이제 주요 뉴스 중에 하나가 그 이제 요새 좀 조선주들은 많이 관심들이 정말 없으시잖아요. 예. 사실 주가도 워낙 좀 바닥에 있긴 한데 그래도 좀 중국 얘기가 좀 나와서 좀 고고하고 하반기 이제 전망 나온 뭐 자료들이 좀 있어가지고 예. 같이 곁들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LNG 선 예전에 뭐 중국도 만들었다가 실패한 거 많이들 얘기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LNG 선 말고 이제 컨테이너 선이니까. 이 선박에 요즘에 예. 가장 이제 이슈가 되는 게 IMO 2020이 좀 규제 때문에. 근데 그 얘기 한참 나오다가 예. 요즘에 들어본 적이 없는데 한 번 하긴 하는 거예요. 2020이잖아요, 뭐 2020 지금. 어느 분은 그걸 이모라고 하더라고요. 예. IMO를 예. 이모. 이모. 그렇게 표현도 하시는데. 예. 예. 아무튼 그게 이제 뭐 그것 때문에 주가 많이 갈 줄 알았더니만 사실 이제 잠잠해져 버렸는데. 그러니까요. 어쨌든 그 2017년도 그 중국에서 9월 달에 그 프랑스에서 수주를 따낸 이제 LNG 추진선이 하나 있는데 예. 이게 중국에 이제 그 건조했던 이제 선박인데 이게 작년 11월에 그 인도가 됐어야 되는데 아직도 소식이 깜깜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인도가 됐어야 되는데 사실 현대삼호중공업이 그 수주를 했던 거는 이번에 이제 건조가 됐다라고 어제 뉴스가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LNG 추진선, 그러니까 LNG를 연료로 하는 거죠. 보통 이제 선박 같은 경우 벙커 시유로 많이 쓰잖아요. 예. 그거 말고 이제 LNG 그 천연가스를 이제 어떻게 보면 원료로 해가지고 이제 배를 이제 추진하는 거죠. 네. 그 굉장히 단가도 비싸고 어쨌든 친환경적이니까 그쪽으로 수주들이 이제 어쨌든 조금씩은 나오고 있는데 중국 회사가 어쨌든 수주를 따냈다가 지금 기술 격차 때문인지 원인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인도가 안 되고 있고 예전에 예. 2018년도에도 그 중국의 후둥중화가 LNG 선 그 하나 수주해서 발주한 게 그 이제 선박을 건조한 게 있는데 호주 앞바다에서 그게 서버렸다며요? 예, 서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주는 따내는 건 분명한 팩트인데 예. 제대로 못 만든다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 뭐 현대중공업이든 한국의 업체들이 이런 것들을 만들었을 때 뭐 크게 사고 난 게 없기 때문에 예. 기술 격차는 여전하다. 그래서 LNG 쪽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이 이거 다 따라잡으면 어떡하나 네. 이런 부분도 좀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이런 이슈로 봤을 때 중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이게 반도체랑 좀 비교하긴 그런데 반도체도 뭐 5년 전부터 뭐 DRAM 따라잡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기술 격차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예. 거의 좀 사실상 따라잡기 쉽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 여전히 기술 격차가 좀 난다는 게 요 어떤 그 뉴스를 봐도 우리가 좀 팩트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관점에서 LNG 선에 대해서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다. 근데 이제 문제 뭐냐면 그건 알겠는데 왜 이렇게 주가 안 가냐 그런 분들 좀 사실 많으실 거예요. 정말 이 진짜 조선주 예. 투자자들 투자하신 분들 진짜. 수검댕이 됩니다, 수검댕이. 네, 너무 진짜. 저도 사실 조선업종 2010, 그 언제죠? 2007년도 기억이 너무 강렬해가지고. 네. 사실 그때 또 기억하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참 쉽지 않지만 어쨌든 지금 LNG선 쪽으로 지금 수주가 예상보단 그렇게 강하게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아마 5월인가요? 그때 한번 카타르에서 한번 발주 얘기 나오면서 한번 뿜었던 적이 있는데 그 후로 좀 잠잠하고는 있는데 어쨌든 지금 7월 말부터 현대중공업의 그 쉘이라는 회사가 현대중공업 옵션 행사로 지금 6척을 일단 발주한 상태고 네. 지난 주말에 토탈도 이걸 뭐 한국에 지금 발주한 건 아닌데 2022년 3분기부터 LNG선 6척이 좀 필요하다고 지금 선주들과 협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 사실은 우리 회사들이겠죠. 네, 만들 수 있는 게 사실 맞습니다. 우리 3사니까. 그래서 이런 걸 보면 LNG 쪽은 사실 걱정할 건 없는데 결국 이거 같아요. 주가가 어쨌든 좀 불을 뿜으려면 이게 빨리 지금 수주가 좀 급증을 해줘야 되는데 너무 예. 느린 것 같아요. 이게 속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속도가 좀 안 붙으니까 예. 주가가 답답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너무 좀 우려하실 건 없는 게 어쨌든 수주가 LNG 서쪽으로도 천천히 나오고 있고
지금 조선주 좋다고 하신 분이 누가 있겠어요, 사실은. 그렇죠. 다 안 좋게 보자니까. 그러니까 역으로 네. 보면 네. 주가 바닥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이런 뉴스들 종합을 해보면 네. 더 이상 나쁠 건 없는 것 같고 또 그 이봉진 하나투자증권연구원도 최근 보고서 좀 쓴 게 있는데 어쨌든 지금 최근에 컨테이너선 운임도 좀 오르고 있고 컨테이너선 발주도 좀 조금씩은 증가할 것으로 좀 보이기 때문에 예. 특히 상반기가 너무 안 좋았는데 하반기는 발주가 최소한 어쨌든 이제 한 두 배 이상은 늘어날 것으로 네. 전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실제 뭐 발주까지 나와봐야 되겠지만 LNG는 조금씩 어쨌든 늘어나고 있고 컨테이너선 쪽으로도 뭔가 좀 운임이 오르면서 뭔가 변화의 조짐이 좀 보이고 있으니까 한번 좀 경기 민감주 뭐 여전히 안 좋고 모멘텀은 없다고 하더라도 조선주 혹시라 좀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선 너무 지금 자리에선 좀 실망하기보다는 한번 좀 뭔가 하반기에 이런 수주들 기다리면서 네. 좀 변화를 기다려보는 전략이 글쎄요 과감하게 뭐 사라고까지는 네.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지만 이왕에 갖고 계신다면 한번 모멘텀 한번 보시고 매매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것 요즘에 보면요, 참 그 어제도 보니까 LG 디스플레이가 갑자기 폭등을 해버렸잖아요. 그리고 그렇더라고요. OCI가 갑자기 급등을 네. 하고,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좀 표현이 그렇지만 못난이 종목들이잖아요. 이거 갖고 네. 계신 분들은 아마 주주분들 정말 속 터지실 거예요. 네. 근데 그런 기업들이 한 번씩 이렇게 급등하는 건 뭔가 다 이슈가 있어서 그렇잖아요. 그렇죠. OCI도 그 경쟁사가 화재 발생해가지고 폴리실리콘 가격이 폭등을 하고. LG 디스플레이는 이게 코로나19가 오히려 호재가 돼가지고. 그 텔레비전 네. 많이 본다며. 네. 그래서 네. 그런 게 있는 것처럼 결국 조선주도 저는 시기의 문제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예. 이 발주가 언제 좀 강하게 나오느냐. 예. 그때가 좀 한번 좀 타이밍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한번 지켜볼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증권가 염탐한 거 리포트 하나 좀 갖고 오셨네요. 네. 오늘 보니까 오늘 이제 그 전략보다는 이게 한국투자증권의 이제 김진우 애널리스트 이분이 쓰신 건데 우리 프로에도 한 두 번 나오셨었어요. 예. 아니 근데 제가 어제 밤에 읽어봤거든요. 예. 읽어봤는데 내용이 좀 좋아가지고 네. 자동차 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대차도 지금 어느 정도 올라온 상태고 여기서 현대차가 20만 원 갈 수 있을까 많이 고민을 하실 거예요. 더 사기는 손이 안 나간다는 네,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그 내용을 좀 적어주셔서 제가 간략하게 예. 소개 좀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동차주가 주가 상승한 게 결코 좀 이분께서는 우연이 아니다라고 일단 평가를 했고 두 가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익이 증가하고 그러니까 신형 이제 플랫폼이라고 그러죠. 이제 모듈 같은 건데 자동차도 이제 부품 같은 걸 이제 공용 부품을 많이 써가지고 예. 원가를 이제 줄이는 거죠. 현대모비스가 잘하는 건데 뭐 모듈화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게 신형 플랫폼을 이제 그 만들어서 탑재가 되고 그러면서 원가가 떨어지고 제너시스가 이제 침투율이 높아지면서 제너시스의 장점이 뭽니까? 비싼 차잖아요. 비싼 차죠. 그럼 당연히 단가가 올라가니까 예. 이익률이 개선되는데 이게 판매 비중이 이제 높아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 그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익 사이클이 시작이 됐다 일단. 그래서 이분께서 주장하시는 건 일단 최소한 2022년까지는 이 사이클 갈 수 있다. 이익 사이클. 이런 이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 게 항상 뭐 얘기들 많이 하시지만 멀티플 상향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밸류에이션, PER이 높아지는 거. 그게 전기차와 수소차가 어쨌든 지금 뭔가 가능성을 보여줬다. 일단 수소차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현대차가 생산량 1등이고 네. 전기차는 지금 검증은 필요하지만 뭐 뉴스들 보셨겠지만 그 아이오닉이란 뭐 브랜드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출시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게 중요하긴 한데 어쨌든 투자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한번 기대감을 높여주기만 한다면 사실 이 멀티플 상향이라는 건 기대감이거든요. 지금 당장은 모르지만 그렇죠. 내년이나 내후년 전기차도 예. 사실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2차 전지 가는 것도 멀티플이 올라가는 게 기대감 때문인데 예. 현실은 뭐 내년에 봐야 되겠지만 이 멀티플 상향할 수 있는 조건이 일단 갖춰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현대차를 좀 주가가 재평가되는 건 좀 일단 타당하다. 그러니까 기존에 현대차가 예전에도 뭐 아시겠지만 항상 저포주로 유명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적응하지 못하거나 도태된 기업들 같은 경우는 보통 퍼 4배에서 6배를 받는 게 정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는 그 현대차도 그런 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고 이제는 낙오자가 아니라 생존자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마켓 평균은 받아도 충분하다? 네, 10배, 12배는 줘야 된다. 최소한. 그래서 그 정도 멀티플은 좀 주는 게 좀 타당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목표 주가를 22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하셨더라고요. 22만 네. 원. 15만 네. 원에서. 예. 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크게 올린 거 아니에요? 예, 네, 크게 올리신 것 같아요. 예. 네. 네. 그래서 이게 근데 이제 보고서를 읽으실 때 많은 분들이 보고서 읽으시지만 거기서 목표가가 전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이분이 네. 왜 이런 논리로 올렸는지 그걸 좀 캐치를 하셔야 되는데 요거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동의를 하시면은 당연히 주식을 사도 되겠죠. 네. 근데 나는 이거 모르겠다, 아직은.
뭐 멀티플 상향 내년에 전기차 확인하고 사겠다. 그런 분들도 계실 거고. 근데 각자의 판단인데 항상 이런 걸 읽어보시면서 이분의 논리에 이게 타당한지를 좀 잘 검증하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이게 좋게 봤던 게 이분이 또 쓰셨던 것 중에 보고서에 이런 보고서 좋더라고요. 리스크를 쓰셨어요. 네. 왜 주가가 못 갈 수 있는 이유도 있다. 아, 22만 원으로 올리지만 그래도 이런 조건이 된다면 네, 그거는 조심해야 된다. 뭐냐면 이제 제너시스가 한국에선 성공을 했는데 네. 10월부터 이제 미국의 GV80이 나가거든요. 제너시스. 네. 이게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신차 어쨌든 국내는 좁기 때문에 제너시스가 미국에서 이게 신차 판매가 안 돼 버리면 예. 사이클이 꺾여 버린다는 이익 사이클이 우리가 지금 제너시스가 침투율이 높아지면서 2022년까지 밑그림을 그려놨는데 네. 이게 미국에서 예상보다 판매가 둔화되면 이 그림 자체가 완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2022 그러니까 올해 10월부터 미국에서 판매될 제너시스 판매량을 일단 반드시 잘 체크를 해야 된다. 이 부분하고 GV80이라는 거죠. 네, GV80. 이제 네. 앞으로 순차적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이제 국내부터 나오고 미국으로 나올 텐데 한국에서 보통 성공하면 미국에서 성공하는 경향들이 좀 많아서 네. 또 SUV 모델이 미국에서도 인기가 많잖아요. 그렇죠. 기대감은 높은데 그러나 또 데이터는 항상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또 10월에 계속 나오게 되면 계속 또 그건 좀 체크해서 네.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게 지금 이제 전기차 플랫폼이 적용된 첫 전기차가 아이오닉5가 이제 내년에 나올 텐데 이게 멀티플 상향의 가장 큰 요인이거든요. 일단 전기차가 네. 이게 근데 너무나 이제 많은 자동차 OEM들이 서로 뛰어들어가지고 경쟁이 심화돼가지고 그냥 테슬라 외에 그냥 아이들 정도만 된다 네. 이래버리면 멀티플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 밑에 빅2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죠. 빅3나 뭐 아니면 폭스바겐 뭐 그게 도요다가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냥 뭐 여러 그 세계 그 자동차 회사들이 많잖아요. 이런 거잖아요. 마라톤이면 네. 마라톤이면은 선두가 쭉 치고 나간 거잖아요. 네, 테슬라가. 맞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뭐 중계 방송을 아 뭐 세계 건각들이 해가지고 한 50명 2위 그룹이 있어 네. 이런 거 안 되고 네. 아주 두각을 나타내는 2위 그룹에 한 두세 명 그 안에는 껴야 된다. 마치 그 예전에 애플 아이폰 치고 나간 네. 후에 삼성전자가 어쨌든 그 자리를 꿰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 끝까지는 아니더라도 상위권에는 포진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주면 네. 이제 멀티플, 그렇게 해주면 네. 정말 이제 자동차는 진짜 생존자가 돼서 네. 현대차에 대한 의구심이 항상 그거잖아요. 전기차 제대로 준비 안 됐다. 항상 그랬잖아요. 네. 친환경차, 미래차. 네. 근데 이제 좀 기대감을 좀 가져볼 시기는 아닌가. 이런 좀 보고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게 맞고 안 맞고는 사실 우리가 지금은 알 수는 없어요. 사실 예. 미래 얘기인데 주가는 미래 기대감을 반영을 하는 건데 그러네요. 어쨌든 충분히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실 만한 좀 자료인 것 같아서. 근데 그러놓고 보니까 현대차 투자자 입장에서 현대차에 대한 이미지가 한 3-4년 전의 이미지와 지금 이미지는 조금 네, 달린 것 같아요. 3-4년 전에 저한테 딱 퍼스트 인프레션 뭐냐면 아이, 그 땅은 왜 사가지고, 그랬는데 그 땅도 일단은 대박 나고 있잖아. 네. 거기다가 전기, 수소 뭐 이런 성장의 어떤 모멘텀 같은 것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예전에는 아예 됐다니까 이랬는데 네. 갖고 와봐. 한번 보자고. 네, 이런 상황까지는 온 거고, 이제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는 GV80류의 예, 제네시스 브랜드가 미국에서 안착하느냐. 길게 보면 아이코닉으로 대표되는 네. 전기차 브랜드가 적어도 2위권에 안착하느냐 네. 이것만 되면 한번 배팅할 수 있다 이런 거죠. 네. 그래서 뭐 주가라는 게 미리 반영은 하긴 하는데 네. 어쨌든 주식 투자할 때 사실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와서 말씀드렸지만 너무 주가만 보지 마시고 네. 그 뒤에 숨어있는 가치를 보라고 그러니까 그 정채진 씨가 그렇게 책에 써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기업 가치가 뭔가 사실 현대차 지금 변화하고 있잖아요. 뭔가 변곡점 같은데 그렇죠. 그 변곡점에서 진짜로 우리가 네. 기대하는 만큼의 뭔가 퍼포먼스가 나올지 네. 그걸 관찰해 보시고 이런 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저도 이런 거 계속 관찰하면서 주가 움직임 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네. 자, 그리고 오늘 일정은 사실 오늘 뭐 이렇게 특별히 오늘 국내에서는 10시에 네. 뭐 확진자밖에 없는 것 같고 네. 이게 주말이라 검사자 수가 좀 적어가지고 어제는 조금 적게 나왔는데 네. 오늘은 진짜 좀 중요할 것 같아요. 10시 정도에 아마 그 확진자 수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네. 한번 눈여겨보시고 오늘 그리고 저녁에 미국에서 뭐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기대지수 발표하니까 경제지수 지표는 요거밖에는 좀 체크할 건 없는 것 같고요. 그 외에 제가 이제 나왔던 뉴스 그냥 간략한 뉴스들만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9월 말에 코로나19 백신 긴급 승인 시사를 좀 했는데 아마 아스트라제네카 그 백신 같아요. 네. 그게 이제 결과가 아마 9월 초 정도 8월 말이나 나온다고 하는데 네. 뭐 일단은 한번 좀 그 뉴스 좀 체크하시면 좋겠고 네. 어제 보니까 그 외국계 투자은행에서 국내 증시 목표 그 지수를 올렸더라고요. 네. 크레디트 스위스에서 2300에서 2600으로 일단 상향 조정했는데 어제 뭐 그것 때문인지 제가 모르겠지만 어제 어쨌든 외국인들이 많이 샀어요. 오랜만에 예. 한국 증시에 대해서 좀 예. 굉장히 공격적으로 어제 좀 매수를 해줬는데 일단 외국계 투자은행에서 좀 국내 증시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 좀 참고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그 자료 이따가 제가 장 시작하고 또 자료 하나 준비해 오셨네요. 네, 그거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 텐데 예. 근데 거기에 제가 CMO 회사 중에 셀트리온 넣어놓은 게 있어요. 예. 근데 셀트리온은 거기 왜 넣어놨냐면은 원래 셀트리온이 지금 뭐 위탁 생산하는 건 아닌데 원래 본류가 그 위탁 생산하던 회사예요. 그러다가 돈이 안 돼가지고 시작을 예. 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꼭 CMO로 넣어서 이게 잘못됐다는 아니고 예. 원래 CMO 잘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그렇죠. 자기네 회사 것만 그냥 생산하는 거예요. 그 위탁 생산 시설이 분명히 있으니까 나중에 또 CMO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장이 좀 시작할 예, 것 같아서 시장이 이제 곧 시작하네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도 어쨌든 예상 지수는 코스피 기준으로 0.62, 코스닥 기준으로 0.76 이 정도로 상승할 걸로 이제 네. 보여지는데 어제 근데 미국 증시에서 보면 좀 테슬라가 조금 빠지고 네. 그 약간 기술주들이 조금 고점 부담 느끼더라고요. 근데 네. 어제 올라간 섹터가 미국에서 항공 여행 자동차, 뭐 리테일, 의류, 카지노, 코로나 좀 피해 기업들이 예. 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자동차들이 많이 올랐던 예. 5%대 상승하던데. 그래서 오늘 좀 국내에서도 약간 이제 컨택트형 기업들이 좀 올라가는지 예.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출발은 오늘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어유 자동차 얘기했는데 만도가 지금 13%? 일단 만도는 근데 그 뉴스 있더라고요. 나사에. 예. 의료기기인가요? 뭐 코로나 관련한 아, 뉴스 하나 만도가 좀 황당하더라고요. 예, 근데 어쨌든 네. 뭐 좋은 뉴스는 맞는데 네. 자동차 부품 회사인데 그 의료기기 뉴스가 갑자기 글쎄. 나와가지고 오늘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오늘 좀 주가 튀는 것 같습니다. 좀 자동차랑 네. 별개로. 예. 자 일단 오늘 출발은 다 좋을 것 같네요. 지금 예상 지수도 괜찮고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로.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미국이 워낙 뭐 어제도 좋았으니까요. 네, 그래서 오늘 보실 건 일단 물론 10시가 좀 중요하지만 예. 오늘 과연 좀 컨택트형 기업들이 좀 미국처럼 예. 좀 강하게 한번 움직여 줄지 이 부분 오늘 한번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이제 관건이 네. 현대차 장 시작했군요. 네, 4%대 네. 상승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좀 부진하군요. 0.7. 네. 예. 아무래도 반도체에 대해서는 아직은 조금 가격이 워낙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예. 조금 투자분들이 조금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시총 상위주들은 오늘 현대차가 좀 급등세로 좀 출발을 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SOIL 정유주도 오랜만에 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기가 2.7% 올랐는데 예. 그 애플 아이폰 12에 예. 초고용량 MLCC를 납품하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예. 아마 그 뉴스 때문에 오늘 한 2.7% 정도 상승 출발했고 그리고 조선주도 오늘 출발은 좋습니다. 삼성중공업이 1.9%, 그 다음에 하나솔루션은 하나종합화 그 자회사가 그 상장 이제 준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니콜라 그 투자했던 그 자회사 아, 그 회사죠. 네. 하나종합화학이 네. 그래서 지금 비상장 상태인데 네. 2.2%. 그래서 그리고 KB금융, 현대모비스, 삼성생명 일단 미국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일단 컨택트형 기업들이 오늘 대부분 다 주가 좀 강세로 출발을 했고 하락하는 기업들은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NC소프트, 뭐 오리온 약간 이제 코로나 수혜 기업들 네. 그 기업들은 일단 오늘은 살짝 좀 빠지면서 약세로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세장의 전형적인 모습이네요. 네. 아, 좀 들어올랐던 거 올라주고 조금 쉬고 뭐 네, 이런 거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 상위 종목에서는 오늘 그 KH바텍이 한 4% 정도 올랐는데 대표적으로 또 컨택형 기업이잖아요. 스마트폰 부품 섹터. 네, 이건 저기죠. 힌지 만드는 네, 힌지. 회사죠. 네, 그래서 요새 네, 좀 주가 많이 폴더블의 힌지. 네. 네. 9월 2일 날 출시 앞두고 있으니까 뭐 기대감도 좀 있을 것 같고 오늘 또 컨택형 기업도 올라가니까 주가 강하고 그다음에 파라다이스가 한 2%. 대표적으로 이제 피해 업종이죠. 그래서 오늘 코스닥도 약간 이제 IT나 뭐 중국 소비지나 이런 쪽으로 좀 상승이 나오면서 예. 전체적인 분위기는 일단 어떻게 보면 미국도 그렇지만 한국도 약간 백신에 대한 뭔가 기대감을 좀 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시장 자체가. 네. 뭔가 좀 백신 쪽에서 뭔가 좋은 뉴스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 뭐 보니까 수젠텍이라든가 이런 뭐 레고캠 바이오라든가 이런 바이오 기업들이 좀 빠지는 거 봐서는 일단 바이오 쪽은 좀 쉬어가는 분위기로 일단 미국의 예. 확진자 수가 많이 줄었으니까 그런 영향도 있지 않을까요? 7만 명 정도 유지했었잖아요. 예. 근데 어제 보니까 3만 5천 명까지. 그러니까요. 예. 반토막이 난 건데.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는 16포인트 정도 상승했고요. 뭐 상승 종목 수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600개 예. 정도 있고 코스닥도 지금 900개 정도가 상승하면서 전체적으로 그 코로나 수혜 기업보다는 좀 못 올랐던 기업들이 일단 분위기 좋게 이끌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섹터 한번 좀 봐드리겠습니다. 오늘 네. 역시 그 보고서 때문은 아니겠죠. 오늘 자동차 대표주들이 한 4% 정도 그러네요. 가장 섹터 쪽에선 네. 근데 물론 만도가 영향을 가장 많이 줬어요. 이 섹터에서 네. 만도가 지금 15%나 급등을 해버렸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섹터 전체를 좀 올리는데 그래도 현대차, 현대위아도 한 3% 정도 오르면서 분위기는 좋고 그다음에 요즘에 그 폐기물 관련주들이 주가 흐름이 좋은데 오늘도 폐기물 쪽이 좀 주가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여행업종 정말 좀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실 텐데 노랑풍선이 오늘 한 9% 정도 어제 아무래도 미국에서도 여행주가 좀 올랐거든요. 그래서 네. 그 영향으로 여행업종 올랐고 그다음에 조선주도 오늘 좋습니다. 특히 조선 기자재 업종, 세진중공업, 한국카본. 한국카본 같은 경우는 또 삼성중공업에서 LNG 본행제 수주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잡히면서 오늘 분위기 좋습니다. 폐기물은 뭐 SK그룹에서 국내 최대 폐기물 업체에 대해서 아주 큰 배팅을 하면서 네, 아마 맞습니다. 주의가 환기됐던 네, 것 같습니다. 계속 좀 네. 분위기 좋을 것 같고 빠지는 쪽은 재택근무 관련주, 네. 마스크 관련주, 온라인 교육주. 그러니까 네. 시장과 좀 반대로 가는 기업들은 오늘 좀 빠지면서 오늘은 일단 그동안 좀 부진했던 섹터들이 살아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별 동향 보시면 어제 외국인들이 좀 많이 샀는데 일단 아직은 좀 오전이긴 한데요. 외국인은 다시 좀 매도하면서 오늘 일단 오전장 외국인 기관은 좀 매도를 하면서 좀 시작을 했고 예. 개인 투자자들이 어제 좀 많이 팔았잖아요. 근데 오늘은 오전부터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한 1,500억 정도 일단 네. 순매수를 하면서 개인이 좀 이끄는 장세로 일단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개별 종목들이 여전히 강세가 나오는 것 같은데 왜냐면 네. 상승 종목 수가 압도적이라는 거는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보면 미국도 그렇지만 한국도 이렇게 지수 그동안 오르거나 이렇게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인데 거의 오르는 종목 몇 개가 이게 끌고 갔어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압축되면서 가는 장이었는데 예.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좋아하실 만한 장이죠. 이게 그래서 어제 보도에 공매도 9월 15일 날 이제 일몰이 되는 걸 연장할 거다라는 게 유력하게 보도가 됐잖아요. 네. 그런 이슈들도 개별 종목단에서는 상당히 투자 심리를 살리는 효과가 있겠죠. 그죠. 아무래도 이제 공매도라는 것 자체가 이게 사실 그 보고서들 보면 공매도를 연장한 걸 이제 그 다시 풀었을 때 지수가 꼭 폭락했던 적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오히려 올라간 적도 많은데. 그러네. 급등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예. 조정 효과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근데 이제 심리적으로 굉장히 큰 효과를 주는 거죠. 아무래도 공매도라는 것 자체가 하락에 베팅하는 쪽이다 보니까 네.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오늘 좀 시장에 긍정적으로 그렇군요. 일단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준비해온 차트를 좀 볼까요? 일단 제가 오늘 두 개 예. 갖고 왔는데 먼저 어제 예. 제가 요새 이제 매일 고객 예탁금을 체크를 해요. 그래서 예. 어제 그 정프로님이 고객 예탁금 어디서 봐야 되냐. 근데 보통 HTS나 MTS 보면 다 나오긴 하는데 네. 그거 말고 그 보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 금융투자협회 들어가시면 네. 제가 이렇게 캡처를 해왔는데 금융투자협회 모바일로도 볼 수 있어요. 예. 보면 이제 거기 통계 보는 쪽에 그 찾아보시면 저렇게 고객 예탁금 저기에서 신용잔고도 보실 수가 있어요. 예. 저게 HTS보다 제가 좀 업데이트 해보니까 좀 빠르더라고요. 데이터가. 저기 들어가시면은 저게 이제 그 고객 예탁금 추이거든요 지금 현재. 저 주가 추이하고 비슷한데요? 예. 그렇죠. 거기 지금. 근데 최근에 주가 빠졌는데 예탁금은 계속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제가 장에 대해서 아직은 너무 걱정은 안 하는 게 예. 예탁금이 지금 계속 들어온다는 건 대기 매수세가 여전히 풍부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저게 꺾이면 좀 위험하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위쪽에서 좀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서. 입금한 다음에 바로 사지 않는다는 뜻도 돼요. 맞습니다. 네? 예. 입금하자마자 사는 분도 예. 있지만 입금을 기다려봐. 맞습니다. 이런 분들도 꽤 있다는 얘기죠. 예. 고객 예탁금만 보면. 예탁금이 늘어난다는 건 어쨌든 저거는 주식을 살려고 들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 금융투자협회 들어가시면 저거 보실 수 있으니까 예. 한번 좀 저 데이터는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이번 주까지는 계속 좀 이 시간에 제가 저번 주에 그랬잖아요. 살 건 살고 좀 팔 건 팔자. 그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어제는 제가 코로나19 수혜업종 한번 보여드렸는데 네.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보여드릴 게 뭐냐면 코로나랑 상관없는 업종 상관없이 계속 성장하는 업종 네. 그거 좀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 좀 올라왔는데요.
대표적으로 여기 보시면 맨 위쪽에 그 정책 수혜주 보실 거예요. 예. 태양광, 풍력, 수소, 2차 전지. 예. 이게 사실 코로나랑은 거의 무관하거든요. 그렇죠. 어쨌든 정책적으로 밀고 나가니까. 예. 물론 코로나 수혜일 수도 있는데 이쪽은 여러분들이 계속 좀 이게 하반기에 또 그 11월 달에 바이든 대통령이, 그러니까 바이든이 대통령이 될지 모르지만 만약에 된다면 또 한 번에 또 랠리가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워낙 또 신재생 에너지 쪽에 관심이 많으니까. 네. 그걸 또, 그리고 유럽과 한국에서도 계속 그린뉴딜 하고 그린뉴딜 펀드가 아마 다음 달에 또 나올 것 같은데. 네. 그런 여러 가지 이벤트 봤을 때 이게 뭐 비싸고 싸고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쪽으로 정책적으로 밀고 나가는 성장 업종이니까 이런 기업들은, 그러니까 지난주처럼 증시가 막 이렇게 폭락할 때 내가 이쪽에 속한 섹터를 가지고 있다. 그럼 사실 이런 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빠지더라고요. 빠지지도 않죠. 안 빠지더라고요. 네. 근데 물론 한번 충격은 받을 수 있는데. 네. 그럴 때 그 회사의 기업 가치를 보면 여러분들이 흔들릴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린뉴딜 펀드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 그건 뭐 정부 주도에서 나오는 펀드를 말씀하신 거고. 네. 개별 자산운용사 단위에서도 맞습니다. 그냥 펀드들을. 네. 많이 만드셨더군요 이미. 네. 그래서 그거 편입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제 여기에 속한 기업들 중에 또 들어가는. 그러니까요. 종목들이 있겠죠. 그래서. 네. 이런 것들 보시고 그 다음에 반도체도 요즘에 좀 안 좋지만. 예. 반도체 중에서 두 개는 좋게 보시면 좋아요. 비메모리랑 뭐 비메모리. 예. 좋은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계속. 그다음에 반도체 국산화인데 소부장 하는데 장비 쪽은 요새 어쨌든 그 투자가 좀 줄고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좋지는 않은데. 예. 소재업 쪽은 계속 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소재업종 쪽에서는. 그래서 저번에 보니까 그 김경민 연구위원도 오셔가지고 한번. 김경민. 예, 그. 예. 그 하나금융. 예, 투자. 예, 예. 그분도 이제 좀 약간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셨던 것 같긴 한데 반도체 국산화 관련해서는 좀 소재 업종은 계속해서. 그래요. 이게 업황과 상관없이 계속 좋아지는 가격이 쪽이니까. 떨어질 뿐 물량이 주는 건 아니니까요. 네. 그래서. 네. 소재 쪽은 계속 좋게 보시고 스마트폰 섹터 쪽에서는 계속 폴더블 폰. 좋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5G는 많은 분들이 의아하실 거예요. 실적이 정말 안 좋거든요. 2분기 실적 막 적자 나온 기업들이 많아요. 네. 근데 항상 앞을 보고 투자해야 되니까 5G 쪽은 아마 하반기에 투자 들어가고 실적은 아마 4분기부터 좋아질. 그렇군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좋아지는 그림이니까. 예. 그쪽으로 보면 5G 좋고 그다음에 자율주행 관련주들도 계속 뭐 지금 당장 뭐 고성장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이 현대차 관련한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도. 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요즘에 우주항공 얘기도 계속 나오잖아요. 뭐 앨런 머스크가 스페이스X 발사한 것처럼. 근데 거기서 잘 보셔야 될 게 위성이거든요. 통신위성. 예. 그리고 발사하는 목적이 위성으로 이제 커버리지 하겠다는 거니까 인터넷 서비스를. 사실 우리 한국 같은 경우야 지금 워낙 이 땅이 좁으니까 그냥 기지국 설치해서 다 촘촘히 하면 되는데 미국 계셨으니까 아시잖아요. 예. 땅이 너무 넓어가지고 힘듭니다. 힘들어. 그거 기지국 다 깔 수가 없잖아요. 예, 저기 아리조나나 저 이런 데 가면은 진짜 가도 예. 그냥 주유소 찾느라고 아주 힘드니까. 그래서. 예. 결국 그런 거 커버리 잘하면 위성밖에 없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그 일론 머스크의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위성 쪽으로.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미니 LED도 내년에 좀 개발 들어가고. 예. 그다음에 바이오 쪽도 바이오 시밀러하고 신약 개발 좀 잘 보시고. 예. 또 웨어러블, 뭐 무선 에어팟. 또 MLCC 이런 쪽은 제가 이건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제가 이제 섹터 보면서. 네. 일일이 찾아본 건데 여러분들이 동의 안 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 제가 추려본 거니까 이쪽 관련 기업들은 한번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이거는 사실 코로나랑 상관없이 계속 성장하는 업종이니까 한번. 그래요. 시장에 너무 민감하게 또 움직이지 않는 업종이니까 한번. 알겠습니다. 공부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친절하네. 아닙니다. 준비도 많이 해오시고 잠은 뭐 좀 주무시는 거예요? 밤에 계속 뭐 저 리포트 다 염탐하고 뭐. 아니 원래 그렇게 방송도 했는데 보고. 이제. 네. 예전에는 그냥 제가 따로 그냥 이렇게 저장만 해놨는데. 네. 이제 여기 나와야 되니까 이제 적어야 되잖아요. 네. 그 시간만 좀 더 걸릴 뿐이고. 네. 근데 원래 제가 이거 계속 10년 동안 이렇게 하던 일이라. 네. 그렇게 힘들지는 않습니다. 네.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시면 저보고도 힘들라 그랬는데 저도 별로 안 힘들거든요. 아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해 주시니까. 네. 또 재미도 있더라고요. 힘이 나시죠? 네. 네. 오늘 슈퍼챗이 꽤 많이 들어왔는데 그 말복이 지났나? 하여튼 제가 보양식을 맛있는 데 가서 아유. 한번 대접할 테니까 시간만. 네. 내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증시 염탐정 염승환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